제가 이 참깨밭에 제가 이게 약을 치고 있습니다. 약을 오늘 약을 치고 있는데 뭐 이쪽 지방에는 날씨가 덥다 하더라도 새바람이 조금 이렇게 부네요. 조금 불어서 이게 참깨가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많이 자랐어. 미리 제가 이렇게 참깨 오그라지는 병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제가 이렇게 오늘 약을 치고 있습니다. 약을 치고 있는데 그런대로 뭐 날씨는 되게 더워도 뭐 약칠만 합니다. 약칠만 하고 여기 새로 일구어 놓은 밭이라서 그런지 아주 참깨가 아주 터실터실하게 아주 성장이 좋습니다. 성장 속도가 좋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진 부분 발화를 하지 못한 부분은 얼마 전에 이렇게 다시 또 깨를 파종을 했습니다. 파종을 하고 나니까 조금 늦게 올라오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대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약을 치고 나면 한참 동안은 또 약을 안 쳐도 되겠죠. 약을 안 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요 산 밑에 뭐 밭이라서 그런지 지금 약을 제가 치고 있습니다만은 산새들이 아주 그냥 뭐 정겹게 지적이고 있습니다. 지적이고 있는데 뭐 일하면서도 그렇게 피곤한 줄 모르고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깨 여기에 약 한 뭐 60, 70평 되는 밭에 참깨밭에 오늘 약을 치고 또 일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더운데 뭐 다 오후에 되니까 바람이 이렇게 살살 불어줬어. 그나마 이렇게 분무기를 메고 약을 치는데 큰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약을 치고 이제 시골 집에 가서 찬물에 샤워 한번 시원하게 하고 댁으로 올라갈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오늘 뭐 놀아온 김에 참깨밭에 약도 치고 또 산소에 잔디 상태도 확인하고 또 벌초할 곳이 있으면 벌초까지 제가 해놓고 그렇게 오늘 일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마도 여기 온 김에 산소 벌초도 한번 하고 가면 좋겠죠. 좀 힘은 들겠지만 일이라 하는 게 힘 안 드는 게 있겠습니까? 힘은 들겠지만 벌초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땀을 좀 흘리더라도 벌초까지 해놓고 그렇게 오늘 일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선생님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항상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열심히 약을 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왔다가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오늘 또 짬을 내서 시골에 왔습니다. 그 예초기를 들고 왔으면 조금 일이 쉬웠을 텐데 잘 되지 않았을까 왔더니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저 바깥까지 다 하지는 못하고요. 봉분을 중심으로 일정 영역까지 벌초를 하고 갑니다. 아우, 되게 덥네요.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